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11월 3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에선 갤럭시 S23 시리즈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그 전에 먼저 며칠 전에 언급된 내용 하나 간단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국내 KT통신사 사전 예약 포스터라고 트위터에 배포된 이미지가 있었는데 해당 포스터에는 S23, S23 플러스로 추정되는 렌더링과 12월 23일부터 1월 5일까지 사전 예약 진행이라고 사전 예약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포스터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공식 포스터가 아닌 통신사 대리점에서 제작된 포스터로 해당이 된 것으로 보여 배포자분께 여쭤본 결과 인위적으로 제작된 통신사 대리점발 포스터였던 것이라고 정정하였습니다. 갤럭시 S23 시리즈는 S22 시리즈가 공개됐던 2-3월이 아닌 S21 시리즈가 공개됐던 시점인 1-2월 정도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정식 출시와 사전 예약 같은 경우 1월 말부터 2월 중순 정도에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S23 울트라 같은 경우 200MP 메인 카메라 센서가 탑재되고 기존에 유출됐던 긱벤치 5 벤치마크 기록들을 통해 이번 S23와 S23 플러스 같은 경우 전작과 동일하게 램 8GB가 탑재되며 생각보다 크게 개선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내용도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 갤럭시 S23 플러스 미국형 모델의 긱벤치 5 벤치마크 기록이 IT매치 샘 모바일스를 통해 단독으로 유출되었는데 싱글코어는 1485점, 그리고 멀티코어는 4844점으로 기존의 멀티코어 부분에서 4500, 4600점대로 기록됐던 벤치마크 기록보다 훨씬 높게 기록되었습니다. 싱글코어 부분에서는 여전히 아이폰보다 낮게 기록이 되었지만 멀티코어 부분에서는 아이폰 13 프로보다 150점가량 높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ITU츠가 아이스유니버스에 따르면 이번 S23 시리즈에 탑재되는 스냅드래곤 8 2세대 같은 경우 아드레노 740 GPU가 탑재되는데 이는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9200 GPU와 동일한 성능을 나타내고 GFX ES 3.1 벤치마킹 테스트에서 228프레임 정도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록은 이번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 탑재됐던 A16 바이오닉 칩셋보다 더 높게 기록이 되었으며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번 S23 시리즈에 탑재되는 스냅드래곤 8 2세대의 GPU 성능은 애플의 A16 바이오닉 GPU 성능을 능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번 S23 시리즈에서는 처음으로 OIS가 탑재된 셀피 카메라가 전면에 탑재될 것이라고 IT매체 갤럭시 클럽을 통해 언급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저조도 환경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OIS가 작동되면서 손떨림 방지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